현실적인 필드워치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베르투치 AET 오리지널과 AETS 솔라 클래식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종 리뷰해왔던 하이엔드나 럭셔리 워치의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저렴한 시계들을 경험해본 뒤, 아, 생각보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구나. 괜찮은 시계는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저렴하지만 매력적인 시계를 찾는 여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리뷰는 꽤 오래 준비했습니다. 작년 11월, 3개월 전에 미리 받아서 시계와 함께한 시간이 꽤 길어요. 처음에는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시계질을 하면 할수록 시계를 고르는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집니다. 스스로에게 거는 제약을 하나둘 만들어내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의 개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시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드레스는 이래야 돼. 툴워치는 저래야 돼. 다이버는 요래야 돼. 데이트가 4시에 있네. 데이트는 3시에 있어야지.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크라운도 4시에 있네. 익숙하지 않은 걸. 다이얼서 폰트의 위치도 나에겐 너무 어색해. 티타늄 소재도 아직은 적응이 덜 됐어. 러그는 분리가 불가능하네. 헤리티지는? 역사는 있는 건가? 이처럼 미리 따져 들어가는 조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계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보관하면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바쁜 날, 생각 없이 차고 나간 그날 이후로는 손목에 가장 많이 올라온 시계가 되었습니다. 베르투치는 스스로를 궁극의 필드워치 브랜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브랜드의 시작이 2004년부터니까 대략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브랜드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럭셔리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메이드, 저먼 메이드, 재팬 메이드 시계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역사, 시계의 헤리티지, 훌륭한 퀄리티, 높은 기술력, 화려한 피니싱, 브랜드와 시계를 고급스럽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미사용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촌스럽다를 넘어서서 너무 대충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을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걸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시계 자체에만 집중하고요. 내구성, 소재, 환경, 스펙, 관리법, 이 브랜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그러하듯이 과거의 유산에서 디자인을 추출하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복각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카피하거나, 그리고 그 빌려온 헤리티지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리테일가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시계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안에 있지만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역사, 헤리티지 같은 무형의 가치나 비싼 가격, 화려함, 고급스러운 브랜딩 같이 누구에게 보여지거나 평가받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싸고 편하고 저렴하고 튼튼하고 오래가고 터프한 장치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은 AET 오리지널,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AETS 솔라 클래식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디자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작동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디테일 요소들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최종 결과물은 조금 다릅니다. 40mm의 사이즈, 11mm의 두께인데 두께를 나누는 비율이 무브먼트의 차이로 인해서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데 이 차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비율로 인해서 시계의 디자인과 이미지가 조금 달라져요. 49.5mm의 러그투러그, 22mm의 러그, 62g. 가장 큰 차이는 무브먼트입니다. 오리지널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쿼츠 무브먼트, 미오타 GM10으로 작동하고, 솔라 클래식은 빛으로 작동하는 솔라 무브먼트, 엡손 솔라 VS22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솔라 무브먼트는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어서 완벽에 가까운 방수를 보장한다고 하고요. 베젤과 케이스, 스프링바가 일체형인 유니바디 시스템, 단단하고 가볍고 부식에 강하면서 3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티타늄 그레이드 5 소재. 오리지널은 미네랄 글래스, 솔라 클래식은 사파이어 글래스, 20바, 200m 방수. 이 브랜드가 자랑하는 케이스의 핵심은 유니바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워치메이커들이 바디온 프레임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 위에 여러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시계를 만든다면, 이 시계는 처음부터 일부 부품들이 통합된 유니바디 케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이 충격과 방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들이 일부 생략될 수 있고요. 그 이득은 분명히 시계의 가격에 경쟁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의 다이얼 색상은 진한 쥐색 매트 다이얼이고, 솔라 클래식은 글로시함이 느껴지는 블랙 레커 다이얼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얇게 올라가 있는 솔라 패널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다이얼 내부에는 둘 다 어떠한 화려함도 없습니다.
솔라 클래식이 조금 더 입체적인 프린팅 인덱스인데 이건 뭐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리지널의 터프한 느낌의 프린팅 다이얼의 취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솔라 클래식의 글로시 다이얼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이얼 위에는 존재 목적에 충실한 얇고 가벼운 핸즈, 무심하게 뚫려있는 데이트, 핸즈 위에 발려있는 야광과 콩알만한 야광점이 인덱스 뒤쪽에 찍혀 있습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부터예요. 무브먼트의 작동 방식 때문에 미드케이스의 밸런스가 바뀌었고 이 밸런스는 다이얼과 글래스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라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빛룹스에서 충전지로 전달하는 별도의 판이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이얼과 글래스의 위상이 높고 그로 인해서 베젤의 폭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오리지널은 다이얼과 글래스의 위상이 낮기 때문에 둘 다 베젤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베젤의 폭이 두꺼워요. 분명 두 시계의 사이즈는 같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솔라 클래식이 2mm 정도는 더 큰 사이즈의 시계로 체감됩니다. 여기에 오리지널은 따뜻한 느낌을 가진 미네랄 글래스, 솔라 클래식은 깨끗한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시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필드워치의 감성은 G색 다이얼과 미네랄 글래스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필드워치에게 있어서 착용감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백의 두께, 그 다음이 러그트러그, 마지막으로 무게입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티타늄 소재와 쿼츠 무브먼트 그리고 나토 스트랩의 조합이니까요. 러그트러그는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쭉 뻗은 스트레이트 러그가 아니라 손목을 감싸는 형태의 러그라서 아마 한국인의 손목은 대부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케이스백의 두께 역시 무브먼트의 특성상 되게 얇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러그와 나토 스트랩의 조합은 체감되는 러그트러그와 실제 케이스백의 두께를 조금 더 증가시킵니다. 17cm의 손목 뜰레를 가진 제가 차면 이 정도의 핏이 나와요. 제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나토가 아닌 가죽 스트랩, 강력한 툴워치답게 러그는 케이스의 양끝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시계를 굉장히 듬직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시계 헤드만 단독으로 보면 러그홀의 위치보다 케이스백의 위치가 높아서 설계는 훌륭한데요. 러그홀이 막힌 픽스드 러그이기 때문에 스프링바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방식의 스트랩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부 가볍기 때문에 나토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면 좋은 착용감을 보장하지만 두꺼운 가죽 스트랩을 체결하거나 널널하게 착용하는 걸 선호하신다면 러그투러그와 자신의 손목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분리가 가능한 스프링바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스트랩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궁극의 필드워치 방향성에는 단단히 고정된 러그가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원패스 나토 스트랩은 경우에 따라서 시계 헤드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토 스트랩은 이 시계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패스 나토임에도 의도하지 않는 이상 분리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험으로 스트랩의 끝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시계는 가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툴을 만드는 브랜드답게 이런 가드나 나침반 같은 기믹들도 존재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기심에 기반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시선에 관심이 없는 미국산 개인주의요. 그래서 시계의 감성을 부여해서 사치제로 평가받길 원하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와는 다르게 시계를 그저 도구의 하나로 바라보는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르투치를 공식 수입하고 있는 서플라이 루트에서 아주 큰 폭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본 할인 15%, 할인 코드 10%, 회원가입 시 10%, 총 35% 덤품목입니다.